그래서 거란이 이제 황제의 시신을 모시는 방법이 바로 미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우와. 거란에서는 황제의 시신을 말린다는 의미로 제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란에서는 이제 저승에서 이제 재생을 하려면 온전한 육체가 있어야 된다. 이제 또 그런 관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속망으로 이렇게 감싸는 이유는 이제 시신의 뼈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의 틀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야, 황금가면을 씌웠어요. 되게 독특하다, 진짜, 이 나라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과학적이네요. 잘했는데요, 그래도. 저런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왕 씨, 이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미라가 발견돼 사람들을 깜짝 놀랐다면서요? 네, 놀랍게도 1000년가량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 안에서 미라가 발견이 됐습니다. 내가 아까 한 게 말한 게 맞네, 그러면. 불상 안에서요? 네, 불상 안에서. 와우. 저게 이제 네덜란드 한 박물관에서 CT 촬영을 한 건데 보니까 이제 장기가 적출된 채 수행 자세로 앉아 있는 승려 미라가 발견이 된 거죠. 저 승려가 이제 거란족 승려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수행했던 저 자세 그대로 미라로 만든 다음에 금박 붙이고 미라로 된 거죠. 그럼 1000년 동안 불상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CT 촬영 안 했으면 몰랐을 거예요. 몰랐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황제였던 야유라보기가 어쨌든 좀 허무하게 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이후에 중원의 요 혼란을 틈타서 이제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다시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거란의 역사를 바꾼 중요한 땅을 얻는 데 성공하죠.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후당 다음이 이제 후진이라고 하는 이제 국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그 후진의 건국을 도와준 게 거란입니다. 그리고 거란이 도움을 주니까 그 후진의 황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연운 16주라고 해가지고 만리장성 남쪽의 땅을 줘버렸죠. 아, 만리장성을 줘버렸네? 그렇죠. 이 만리장성 남쪽의 이 중원 땅을 거란 이전에는 북방민족이 이렇게 영토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땅은 농경지이기 때문에 거란이 이 농경지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이제 발판이 마련된 셈이죠. 와, 비옥한 땅까지. 하지만 960년이 되면 이런 거란의 좀 거침 없는 행보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제 분열돼 있었던 그 5대 19국의 여러 국가들을 차례로 병합을 하면서 중원을 하나로 통일한 송나라예요. 송나라의 눈에는 이 중원에 들어와 있는 거란이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 거란이 송나라의 수도인 이 변경의 코앞에 있어서 위협적이었던 데다가 너무 가까워요. 그렇죠. 게다가 이 중원의 땅이 거란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송나라인들로서는 매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송나라는 땅을 되찾기 위해서 거란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두 나라는 이후 10년 이상 크고 작은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치르던 거란이 송나라에 대한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계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바로 거란에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거란의 전성기를 이끈 황제 야율 융서입니다. 드디어 나오시는 분이요. 좀 비슷하게. 그래요? 김혁 씨가 또 드라마에서 맡으신 역할이 저 야율 융서잖아요. 예. 어떤 황제였나요? 그 야율 융서는 어려서부터 이 책 읽기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문학에도 해박하고 활쏘기며 모든 방면에 정말 뛰어났는데 12살에 왕이 됐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그 어머니께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이 정치, 전투 모든 걸 다 하게 되는데 어머니의 담이 정말 높았었어요. 배운 것도 많고. 벽 큰 산이네요. 넘어야 할. 그렇죠. 엄마가. 게다가 이 승천 황태후 같은 경우도 기록에 보면
거란의 어떤 여걸로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말 타고 활 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송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직접 갑옷을 입고 출정까지 했다고 합니다. 와. 그러나 송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12살이잖아요, 융서가. 어린 황제가 즉위하고 또 여성이 말하자면 대신 정치를 하고 있다 무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송나라가 이때야말로 이제 우리가 거란에게 승리를 말하자면 차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총동원을 이제 하게 되고 대대적인 전쟁 준비에 이제 착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에서 뭔가 지금 심상치 않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재빨리 이제 거란이 감지를 하게 되고 한 나라에 결국은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주목했을까요? 고려? 네, 맞습니다. 고려? 고려죠. 근데 당시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거의 원수지간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고려는 이제 같은 민족인 발해를 형제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아주 증오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는 고려하고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을 한 측면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942년에 왕건에게 30명의 사신, 낙타 50마리를 말하자면 선물로 보내게 됐던 거죠. 사실 말보다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게 낙타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한 200kg 정도까지 최대 실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인데 50마리나 보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거란이 우호적인 이제 그런 관계로 좀 변화시키고자 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왕건이 당시 개경에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 아래에다가 이제 50마리의 낙타를 메워두고는 그냥 진짜 방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굶겨 죽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만부교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야율 융서가 황제에 오르기까지 거란과 고려의 교류는 완전히 끝나게 된 거죠. 이형 씨, 왕건이 거란에 대해서 유언을 남겼다면서요? 네, 이 만부교 낙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이제 왕건이 사망하기 직전에 고려의 후임 국왕들에게 고려 국왕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될 지침서 10가지를 이제 훈효십조라고 유훈을 남기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거란은 짐승과 같은 나라로 풍속이 같지 않고 말도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라고 했어요. 와. 네, 그만큼 이제 왕건 입장에서는 발해를 멸망시킨 이 거란에 대해서 억하 심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태조왕건 이후에 고려 국왕들은 절대로 이제 거란과 교류하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런 유언이 있었구나. 네. 교수님, 송나라와 전쟁을 앞두고 고려가 이렇게 거란을 미워한다면 이 뒤통수가 근질거리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당시 고려는 송나라하고 조공 책봉 관계라고 하는 이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일종의 국가의 공식 관계인 거죠. 책봉이라고 하면 황제가 주변 나라의 왕을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조공은 책봉을 받은 나라가 이제 황제를 섬기면서 선물을 바치는, 그걸 이제 조공 책봉 관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거란이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송나라와 고려가 한편인 상황이니까 그런 고려가 후방에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인 거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거란은 본격적으로 거란이 송나라로 탁 진출하기에 앞서서 우선 고려부터 정리하자. 좀 정리를 하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 한번 사신을 또 보냅니다. 하지만 근데 고려는 거란의 제안에 그냥 무시를 해버렸던 거죠. 자,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제 거란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한 가지밖에 남지 않게 되죠. 어떤 걸까요? 고려 쳐야죠. 아, 그렇죠. 네. 침략. 네. 그렇죠. 그렇죠. 바로 뭐 무력으로 이제 굴복시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거란이 이제 명장 소손영이라고 하는 인물을 앞세워서 이제 고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93년 이제 고려 6대 왕 성종 때 벌어진 1차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거란의 군대가 결국 이 소선령의 지휘 아래에 이제 압록강을 건너게 됩니다. 거란군이 건너온 지역이 이제 훗날에 강동육주라고 이제 불리는 곳인데 이 당시는 아직 고려 영토가 아닌 거죠. 지금은 여진족들이 부족, 그러니까 시족 단위로 이렇게 흩어져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우선 강동육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거란과 고려가 지금 이제 압록강을 사이에 놓고 있는 지역인데, 사실 이 지역을 제외하면 고려의 북쪽 지역 대부분은 산세가 굉장히 험한 산악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란이 고려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나마 빠르게 내달릴 수 있는 수월한 루트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란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모두가 다 탐내는 요충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요충지. 그래서 이 강동육주 쪽으로 내려온 거란군과 고려군대가 처음 맞붙은 곳이 여기 지금 봉산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란이 여기서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봉산군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란의 소선령이 고려에 이제 서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80만 병사가 이르렀다. 만약 강으로 나와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섬멸시킬 것이니 마땅히 군신들은 속히 군영 앞에 나와서 항복하여야 할 것이다. 80만? 너무 많은데요? 그렇죠. 야, 두렵게 없는데. 그렇죠. 이형 씨, 80만 대군을 끌고 왔는데 왜 빨리 징계하지 않고 굳이 편지로 이렇게 간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질문 속에 대답이 있어요. 8만. 80만을 안 가지고 왔으니까 진격을 안 했던 그렇죠. 거죠. 그렇죠. 80만 뻥이지.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바로 내려왔겠는데 저렇게 협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허풍으로 보이고요. 거란 같은 경우는 황제가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은 최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15만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 1차 침공 때는 약 6만에서 한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거란의 기병이 고려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막강했기 때문에 이 소선령의 편지는 어쨌든 고려 조정을 뒤흔드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조정에서는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냥 완전히 항복을 하자. 또 하나는 영토를 떼어주자. 그러면 안 내려오겠지.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고려 조정의 뭐 신하다. 그러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영토 떼어주는 건 좀 영토 굴욕적이지 않나? 영토 떼어주죠. 뭐 저기 산맥 저 맨 밑쪽에 저 봉우리 쪽에. 못 쓰는 땅? 놀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초반에 기싸움에서 너무 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당시 신하들은 거란에게 영토를 떼어주자 이게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를 반대하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희. 거기서 사람입니다. 나오는군요. 네. 서희는 고려의 외교관으로서 3대가 정승을 지낸 명문 가문 출신이었고 거란군하고 한번 승부를 보자 라고 주장을 했었던 사람이죠. 아 근데 교수님 서희는 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었길래 다른 신하들과는 다른 주장을 펼친 거예요? 우선 거란이 이 봉산군이라고 하는 지역을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남쪽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계속 항복해라 항복해라 이제 이런 위협만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서희 입장에서는 쟤네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거란의 어떤 진짜 목적이 고려를 한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전쟁을 막 하면서 정복을 하고자 하는 뜻이 없다는 거를 이제 간파한 서희가 직접 소선령을 찾아가서 담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를 서희의 외교 담판이라고 부릅니다. 겁도 없으시다가 저 찾아간 거.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대담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이제 회담에서 나눈 대화를 한번 지원 씨하고 규현 씨하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란, 저는 이제 고려.
기대됩니다. 고려는 거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겼으므로 군사를 이끌고 온 것이다. 지금 여진족이 거란과 고려 사이에서 도적질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어. 바다 건너 송나라보다 거란으로 가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요. 만일 여진을 내쫓게 해준다면 거란에 조공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고려가 강동 육주의 땅에 세력을 구축한 여진족을 토벌하게 해준다면 거란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겠다는 거였죠. 이 말은 곧 강동 육주의 땅을 고려가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그렇게 하면 고려랑 화친을 맺게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소선영의 입장에서는 고려와 조공 책봉 관계를 맺으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서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와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협상이 맺어지면서 서희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 있는 여진족들을 쉽게 좀 물리쳐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약 2년 만에 압록강과 그 일대의 지역을 고려가 장악을 하게 돼서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에 이제 성을 쌓아놓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의 국경 방어를 또 튼튼하게 만들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됩니다. 1차 고려 거란지는 전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침략을 받았는데 우리 영토가 넓어진 말도 안 돼. 너무 좀 웃기는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서희의 활약이 대단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 외교부에 가시면 그 앞에 서희의 동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서희처럼 우리도 외교를 하자. 뭐 이런 거 그쵸. 받아서 네, 그런 거 뭐죠. 그래서 이렇게 1차 고려 거란 전쟁은 어떻게 보면 서희의 그 돋보이는 외교술 덕분에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지 한 2개월 후인 993년 12월에 고려가 서북쪽으로 영토를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면서 끝나게 된 거죠. 좀 대박이다. 그죠, 진짜 대단해. 그래서 거란과 고려가 조공 책봉 관계를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럼 송하고는 또 끊어지는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거란이 이제 고려와는 관계를 잘 다져놨으니까 목표는 이제 송나라로 돌아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란이 고려하고는 이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999년부터는 이제 거란이 송나라를 향해서 이제 차근차근 진군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송나라만 신경 쓰면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4년 얄 융서의 어머니인 승천 황태후가 직접 갑옷을 입고 말을 타고 송나라를 쳐들어 가게 됩니다. 와 황태후. 5년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송나라는 매년 거란에게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을 매년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승천 황태후를 송나라 황제의 숙모로 대우를 해줘야 돼요. 그 조약을 전년의 맹약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이렇게 길고 길었던 송나라와의 전쟁에서 거란이 승기를 확보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란이 동아시아 최대이자 최고의 대제국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에 거란의 황제였던 야율 융서에게 다시 한번 시련이 잘 나갈 때 꼭 이렇게 시련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런 겁니다 이제 어머니인 승천 황태후가 이제 병으로 결국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이제 야율 융서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그림자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황제로서 능력을 증명해야 되는 때가 오게 된 겁니다. 당시 이제 39살. 여전히 혈기왕성하고 또 야심만만했던 야율 융서에게 있어서는 먹잇감이 눈에 띄게 되는데 어디일까요 그 먹잇감은? 고려겠네요. 왜? 맞습니다. 사실 근데 고려랑 이미 뭐 조공 책봉 관계를 맺었는데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란에게 있어서는 운이 좋게도 그 명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뭐가 명분일까? 승천 황태후가 사망했던 그 1009년에 고려의 7대 왕이었던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라고 부릅니다. 이 천추태후가
내 연남인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손을 잡고 목종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나의 아들이고 성상의 아우인 왕현을 태자로 삼을 것이오. 희한하네. 야, 그런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고려의 서북쪽을 지키던 고려의 장군인 강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정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어? 황제 폐하를 시해한 김치양을 처단하고 대량 원군을 새 황제로 옹립할 것이다. 그래서 강조가 그 김치양 일파를 다 숙청을 해버리고 옥종은 해위시키고 대신에 대량 원군을 이제 고려의 8대 왕인 이제 현종으로 세우게 된 거죠. 아. 그럼 왜 이게 거란이 고려를 침공한 명분이 될까? 아, 그러게요. 맘대로 왕을 폐위시켰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상황을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서도 아주 잘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볼까요? 네. 당장 개경으로 가봐야겠네. 정말로 성상폐하가 시해당하셨다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네. 궁 혼자 가셔서 뭘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소문대로 별난이 있었다면 이미 다 끝난 일일 겁니다. 별난을 진압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말이네. 예? 전쟁이요? 성상폐하는 거란 황제의 책봉을 받으셨네. 그런 분을 해치면 거란 황제에게도 반역을 한게 되네. 그럼 거란이 그토록 기다리던 명분을 던져주게 되는 거란 말일세. 다 알고 있는데? 우선 1차 고려 거란 전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 거란과 고려는 분명 조공 책봉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에 따르자면 고려가 만약 뭐 왕을 바꾼다 그러면 거란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형식적으로라도. 근데 아무런 허락 뭐 그런 통보 이런 것도 없이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그냥 왕을 바꿔버렸다? 그럼 이거는 이제 융서의 입장에서는 명분으로는 고려를 혼내줘야겠다라는 걸로는 아주 충분한 거죠. 아, 억지인데.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폐위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러면서 이제 고려를 침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야. 그래서 강조의 정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난 1010년에 야율융서가 직접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로 진군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야. 이렇게 2차 고려 거란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1010년 11월 16일에 고려를 향해서 진격한 거란군이 가장 먼저 도달한 곳이 고려의 최북단이고 강동 6주 중에 하나이고 흥화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흥화진 성에 있었던 고려 군대의 병력이 약 3,000명? 지금 거란이 40만 이끌고 오는데 3,0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끌고 왔어요. 40만은 거짓말이 아니고. 야, 그래요? 3,000으로 안 되겠는데 그러면? 아, 너무 불리한데요. 숫자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거란의 40만 대군에 맞서기 위해서 나선 이제 고려의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이 서북면 도순검사 양규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양규? 양규 장군은 출생 연도도 알려지지 않은 장군인데 2차 고려 거란 전쟁 때 서북면 도순검사에 임명이 됩니다. 근데 이 도순검사가 뭐냐면은 서북면이라는 지역을 총괄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저 당시에 양규의 별명이 흥화진의 늑대. 아, 맞아요. 흥화진의 늑대라고 불리면서 화력이 대단했던 거고 진짜 숨은 영웅. 맞습니다. 그래서 2차로 이제 고려를 침공한 거란군 야율융서는 고려의 명장인 이 양규가 이끄는 3,000명의 고려군과 이 흥화진 성을 이제 두고 마주하게 됩니다. 흥화진.
투석기? 투석기가 있어요? 투석기도 있었어, 저때? 와... 와, 이거 어떻게 먹어? 거란이 저렇게 쏘는 거야, 한마디. 와... 아, 무서웠겠다, 진짜. 이러면 안 되겠는데? 아하... 불화살을 떠나! 맹화유로 일정사라! 고려의 반격이죠. 우와... 고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40만이 되는데 그래도... 7일 동안 하루도 안 자고 저 전투를 했어요, 흥하시는. 어? 실제. 와, 네, 수군 명장이시다. 입술 다 붙으셨네. 흥화진의 늑대. 흥화진 전투로 해서 우리 고려를 지켜낸 고려의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고려시대에 정말 명장이셨습니다. 이 드라마로 다시 부각이 돼서 저도 정말 기뻤고요. 잘 몰랐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걸, 이런 건 왜 안 알려줬을까. 그래서 이렇게 팽팽한 전투가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와. 네, 3,000명이 40만을 상대로 그렇게 계속 와.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흥화진 어떻게 됐을까요? 전투 결과는 막았을 것 같아요. 네, 막았어요? 네, 막았습니다. 이 양규가 워낙 거세게 지금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란군은 흥화진을 함락하지 못합니다. 와, 그렇죠. 대박이 40만 가능한가? 40만을 데리고 저걸 못했다. 야율용서가 와, 얘는 아니다. 네가 날린 거예요, 진짜. 와. 얘는 네. 아니다. 유영 씨, 그 고려군이 흥화진을 지킬 때 어떤 무기 사용한 거예요? 아, 내가 확실히 이 성을 지켜내려면은 무기도 좀 되게 중요한데 그때 고려군이 사용했던 무기가 팔운호라고. 뭐예요, 이게? 팔운호가 이제 활 장치인데 이렇게 활을 내 시위를 당길 때 소 8마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팔운호예요. 그만큼 대신 위력이 강하고 또 한 번 발사할 때 100여 발을 연사를 할 수가 있어서 이 위력이 아주 강력한 무기죠. 아, 100발 한 방에 연발로 그냥 팍팍 나가는.